살인 미소로 CF를 점령했던 시절에 화장품 CF 현장에서 갑자기 컨셉이 바뀌어서 당황한 적 있어요? 그때 정한이 형하고 같이 이제 CF 찍었었어요. 아, 그때다. 딱. 정한이 형하고 이제 찍는데 처음에 민소매를 입었는데 이게 느낌이 약간 화장품 선전인데 그냥 무슨 이런 선전 같은 느낌이 아, 메리어스. 메리어스. 아, 런닝셔츠가 아, 너무 부각이 그런 됐구나. 그런 거 있다. 맞아.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보고 정한 씨도 운동선수니까 몸 좋고 재현 씨도 약간 좀 몸집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 둘 다 이제 웃통을 벗고 이렇게 해서 피부 관련된 거니까 아, 다 벗고? 아니요, 하의는 입고 어, 그러니까 위에는 다 벗고 네. 그 말이었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그 말이었어, 나도 위에 다 벗고 그래서 현장에서 상의 탈의로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 근데 그거 컨펌 안 해도 되잖아요, 허락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건데? 근데 그때 신인인 데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절할 만큼의 어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다 감사하니까 그냥 이제 찍고 있는데 정환이 형이 이제 그때 왜소하셨어요. 맞아. 네. 딸렸어요. 그래서 딱 찍었는데 저하고 등치 차이가 두 배 정도가 나신 거예요. 정환이가 작다. 예. 네. 정환이 형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벗으면 왜소해 보이셔서 정환이 형은 이제 민소매를 입고 아, 입었구나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 재호 씨는 벗었구나 네네 그쵸? 네. 맞아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 그 당시에 인기가 엄청났었을 텐데 안정환 씨도 그때는 밀리지 않았죠? 아, 정환이 형 엄청났죠. 월드컵 바로 끝나고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현장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어떻게 안정환 씨 좀 이제 그때 몰랐어요? 같이 이제 그 광고주분께서 1.5톤 트럭 있잖아요. 네. 거기 하나를 다 전부 다 축구공을 쌓아갖고 오신 거예요. 왜? 사인 받아달라고? 사인 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축구선수도 아닌데 정환이 형이 먼저 사인하시면 그 옆에다 같이 이렇게 사인 축구공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와. 월드컵 이후라 엄청 사인 한 몇백 개 했겠네 그때 그죠? 그러니까 광고 찍고 컷 가면 가갖고 사인하고 축구 오네.